안녕하세요. 김재원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회덕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인데요. 복층 세대 영상 준비했습니다. 두개동 16세대인데요. 분양이 좀 많이 됐네요. 특히 기준층이 많이 나갔어요. 저희가 전용이 15평에 실평수가 기준층 25평 정도 되다 보니까 신혼부부들하고 혼자 사시는 싱글라이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많이 선점이 됐습니다. 기준층 2억 후반대고요. 제가 복층을 준비했는데 3억 중반대입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좋은 가격이라서 그랬고요. 내부가 굉장히 아담하지만 고급스럽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위치상은 성남하고 상대원하고 아주 밀집돼서 가깝기 때문에 위치적인 메리트도 있고 회덕동 자체에서도 초입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 괜찮으니까 꼭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관 전실 쪽으로 나가서 저희가 한번 꼼꼼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살짝 이렇게 이동하는 이유는 테라스 상태나 마감도 너무 고급스럽지만 이런 층고입니다. 복층이 온전하게 이쪽 공간, 이쪽 공간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아담하지만 총 방 5개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공간들이 있으니까 온라인몰 하시는 분들, 집에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들어보겠습니다. 현관 전실 쪽으로 이동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지상형으로 100% 주차를 하시고 계단 몇 칸만 올라오셔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면 4층 세대에 진입했고요. 현관 전실이에요. 바닥은 그레이 톤으로 해서 미끄러지지 않네요. 논슬립 같아요. 광폭 사이즈로 해서 벽 바닥까지 시공을 깔끔하게 해주셨고 일괄 소등 스위치는 좌측에 있네요. 그리고 세 칸짜리 신발장이 아주 키가 높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띄움 시공도 굉장히 높아서 부츠 같은 거 안으로 겨울에는 정리하기 좋을 것 같고 조명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3연동으로 이렇게 블랙 플레임으로 되어 있는 3연동 중문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네요. 들어오시면 이 집은 굉장히 햇살이 잘 듭니다. 거실 좀 이따 보실 텐데 메인 창하고 옆에 사이드 창까지 굉장히 많은데요. 안방, 공용 욕실, 거실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이쪽은 방 두 개하고 주방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해당 세대 복층이기 때문에 방 하나에서 계단실이 좀 만들어져 있네요. 일단 옆에 작은 방부터 해서 들어가 보실게요. 옅은 그레이 톤인데 굉장히 이뻐요. 깔끔한 색깔로 마무리가 벽지, 실크 벽지 되어 있고 강마루 설치되어 있고요. 시스템 창호하고 에어컨, 조명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역시 문 앞쪽으로 각방 온도 제어기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3m5, 2m75, 작은 방치고는 사이즈 괜찮아요. 첫 번째 방 보셨고요. 저희가 두 동이에요. 해당 동은 보시면 앞쪽에 동이 좀 있지만 안방 같은 경우는 불투명, 바깥창은 투명으로 해서 시스템 창호 설치되어 있고요. 에어컨. 그리고 지금 배치를 침대로 이렇게 큰 사이즈로 배치를 해놨어요. 아래 반대쪽으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침대를. 그래서 콘센트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벽걸이, TV 같은 거 해놓으시면 아무래도 방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되고 지금 배치한 거에서도 나머지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가구들 충분히 배치할 수가 있는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방 욕실인데요. 우리가 전체적인 사이즈가 아담하기 때문에 안방 욕실이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보시면 환기 창문 설치가 되어 있고 팬까지 있네요. 거울, 저기 수건걸이, 그리고 용변기, 세면대, 선반하고 겨울형 수납 공간 있고 샤워 시설은 옆에 붙어 있는데 문 닫고 하면 샤워는 돼요, 충분히. 근데 일단은 여유롭진 않다. 그런 생각이 좀 아담한 욕실이다라고 표현이 들고요. 일단 마감이나 이런 색감들은 저는 너무 모던하면서 심플해서 마음에 드네요. 이제 다른 공간을 한번 이동해 볼게요. 지금 좀 아까 보셨지만 색감은 완전 틀리죠. 전반적으로 약간 옅은 베이지 그레이 톤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바닥은 타일 색깔 틀려요. 논슬립 타일 되어 있고 약간 좀 큰 사이즈의 직사각형형으로 된 벽 타일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 공간 코너 선반이 있고 키가 높아요. 굉장히 욕실 치고 레인 수전이 되어 있고 샤워 시설이 충분히 되어 있어요. 공간도 괜찮아요. 욕조가 좀 필요하시다면 이동식 욕조 놔둘 수 있는 사이즈 됩니다. 실컷 샤워하고 세워놓고 반신욕 할 때는 앉아서 할 수가 있는 공간은 돼요. 그리고 세면대 있고요. 용변기, 휴지거리, 콘센트 되어 있고 선반도 깔끔합니다. 역시나 거울형으로 두 칸짜리로 큰 걸로 수납장까지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해당 세대는 4층 복층이기 때문에 이 공간 세 번째 방인데 이 공간 나중에 복층으로 올라갈 때 소개를 해드릴게요. 거실 쪽으로 가보실게요. 픽스창이 있습니다. 픽스창이 지금 여기 해당 현장에 현수막이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개방감이 덜한데 메인창은 이거예요. 물론 앞동도 좀 남아있어요. 복층은 오시면 다른 구조도 있고 크기에 따라 조금씩 구조가 다른데 메인창이 남향입니다. 서양 주방창 그리고 저 뒤쪽으로 다용도실 창 집 자체가 쫙 현관 쪽만 빼고 다 창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채광이 좋은 것 같아요. 시스템 창호 크게 설치되어 있고요. 커튼박스 안쪽으로 조명도 되어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 삼성 제품으로 설치를 해주셨고 한 칸이 한 개씩이 아니고 세 개씩 매립형으로 중간중간 천장에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공간이 분위기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픽스 창문이 되어 있는데 인테리어 하셔도 돼요. 페어로 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중간에 이런 조명으로 포인트를 줘서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지금처럼 소파를 여기다 놔두시고 이 벽면은 있지만 가운데에다가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사이즈에 맞춰서 와이드한 TV 벽걸이 설치하시면 딱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있는 소파를 뒀지만 각이 있는 소파를 놔두시면 어느 정도 훨씬 더 공간 활용을 하실 것 같아요. 거실 사이즈 한번 볼까요? 3m70, 3m60의 크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둥근 스타일의 이제 주방으로 오셨는데 다이닝 공간에 이렇게 꾸몄지만 공간이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이제 주방 이제 앞으로 소개해 드릴 건데 기역자지만 이렇게 직각으로 직선으로 된 거 약간 심플하면서 긴 직사각형의 식탁을 놔두면 훨씬 더 좀 이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역시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식탁 왜냐하면 조명이 틀려요. 위에 매립등하고 틀리기 때문에 식탁 조명까지 별도로 틀리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주방 이렇게 보시면 자 말씀드린 대로 기역자에 이쪽 공간을 살짝 파서 틈새를 놔두셨어요. 선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커피들 좋아하시면 커피용품들 그릇이 예쁜 그릇이 있으면 예쁜 그릇들을 놔두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 보시면 냉장고 박스에 비어있네요. 저희가 지금 샘플 하우스를 이동을 했어요.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3대 올 거예요. 제가 사진 첨부해 드릴 거예요. 옵션 포함입니다. 냉장고 박스도 있기 때문에 큰 냄비 같은 것들, 주방 살림 같은 거, 김치통 같은 거 보관하기 좋을 것 같아요. 상판 보시면 기역자인데요. 인조 대리석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엔지니어 스톤 같기도 하네요. 상판 고급 상판으로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여기 3구형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고 하이라이트 일구도 있어요. 하츠 제품의 고급 호드가 대면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트렌드하죠. 괜히 주부 혼자 등 돌리고 요리하는 것보다는 대화하면서 TV도 보면서 가족들하고 얘기하면서 만들면서 홈파티 하시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들이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필요한 거 있죠? 무슨 뭐 커피 머신도 놔두고 이것저것 가전제품 놔둘 수 있게끔 간접 조명 콘센트 잘 되어 있고 화이트 톤으로 해서 상부장 하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밥솥 놔둘 수 있는 공간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항상 아까 창 앞에도 거리감을 줬는데 이런 공간을 창문을 뒤로 밀었어요. 밀고 이런 공간을 포인트를 놔뒀기 때문에 또 필요한 소품들, 주방 소품들 놔두면 되고 환기 창문 별도로 있어요. 사각 싱크로 아주 깊고 크게 와이드하게 잘 되어 있고 고급 수전, 심플한 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콘센트 우측에 있어요. 자, 주방은 다 말씀을 드렸고 다용도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간 활용 대비 포켓 도어로 이렇게 중간 불투명한 문으로 해서 포켓 도어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들어오시면 양쪽에 길어요. 근데 우측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반들이 있거든요. 세제나 이런저런 것들 더 놔두셔도 되고 주방의 연장선 같아요. 그래서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강파 오븐이 됐던 내가 좀 필요한 것들 다 이쪽으로 다 내놔도 될 것 같아요. 주방의 연장선에 밖에 수납 공간이 많기 때문에 주방을 훨씬 수납 공간이 적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길어요. 환기창문 우측에 있고 바닥에 타일 시공되어 있으면서
단차를 돕기 때문에 아래에 냉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물, 김치 담글 수 있고. 단차 윗공간은 세탁기 자리입니다. 보일러, 1등급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앞쪽으로 세탁기 수전이 있으니까 위, 아래에서 건조기, 세탁기 건조기 수직으로 놔주시면 좋겠고, 벽은 탄성 코팅으로 된 페인팅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공업 곰팡이 같은 거에 굉장히 좋습니다. 안 생겨요. 기준층 같은 경우는 이게 세 번째 방이에요. 기준층도 아주 괜찮으니까 잊지 마시고 기준층 문의도 주세요. 아, 이 방은 지금 계단실로 낮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잠을 자거나 누가 잠을 잔다면 또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쓰니까 제 생각에는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여기를 서재 용도로 해서 이쪽이나 이쪽으로 좀 길게 책상을 놔두고 서재로 좀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단 밑공간들이 비어 있어요. 이거는 얼마든지 선반을 만들어서 아니면 문을 달아서 창고식으로 써도 제 생각에 좋을 것 같고, 문 앞쪽으로 각방 온도 조절이 되어 있고 환기창문 그리고 콘센트까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계단실이 있고요. 안전난간까지 되어 있네요. 복층 위로 올라가 보실게요. 자, 굉장히 안정적인 계단을 통해서 복층 위로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편하네요. 동선이 좋은 것 같아요. 올라오면은 정면에 아주 큰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창문까지 다 있고 와이드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키 높이가 제일 위 높은 데가 2m가 넘습니다. 2m가 조금 넘는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 얼마든지 방으로 필요하시면 방으로 사용하시고, 재택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뭐 선반 착착착착 해놓고 온라인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계단 들어왔을 이 공간 있었고, 가운데 공간 앞으로 가면 테라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공간 아담하지만 굉장히 아늑한 공간이 또 있습니다. 안으로 지금 애기들 침대를 이렇게 와서 좀 살짝 꾸며봤는데 공간 나쁘지 않아요. 역시 창문이 있고요. 저쪽에서 문 달아서 공간 별도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안에 우리 재택 업무하면 사무실 용도를 여기를 꾸미고 저긴 작업실로 꾸며도 저는 그림이 그렇게 지어지네요. 방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 계단실이 있어서 방 두 개고 세 개, 네 개로 사용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현장을 오니까 아까부터 계속 그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자꾸 떠오르네요. 포토 하시는 분 있죠? 사진 작가분들한테도 저는 왠지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그런 분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밖에 테라스로 나가볼게요. 되게 깔끔하게 바닥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눈으로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마감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테라스로 나오는 문 자체도 높이감하고 넓이감이 굉장히 편안하고요. 그리고 나왔을 때도 딱 적당한 사이즈. 제가 볼 때는 6평 정도 되는 테라스 사이즈고요. 저희가 지금 비가 와서 이걸 살짝 덮어놨는데 예쁜 카페처럼 꾸며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화분이 많거나 항아리가 많으신 분들 착착착착 해서 너무 예쁜 내 정원처럼 꾸미셔도 되고, 아이들이 있거나 특히 혼자 사시면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죠. 뭐 반려묘를 키우시면 한쪽 우리 안쪽에 미니 캣타워 만들어서 하시면 되고,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있습니다. 물놀이 실컷 하셔도 돼요. 기본적인 조명이 있고요. 여기는 수도를 뺄 수가 있기 때문에 협의하에 저희가 좀 설치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쪽 천장 쪽으로 보시면 전기 콘센트가 위에 있어요. 비 맞지 않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활용해서 이 공간을 꾸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설명해 드렸어요. 어떠신가요? 정확한 금액은 말씀은 못 드려도 3억 중반대로 아주 좋은 가격으로 아담한 복층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성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위치이고 회덕동 자체에서도 초입에 있는 위치가 괜찮은 집이에요. 꼭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계속 떠오르네요. 싱글족인데 재택업무 하시는 분들 꼭 사셔서 선점하셔서 만족도가 높아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드리겠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